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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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랄랄랄랄라. 후배님들 화석 선배도 공부하러 왔어요. 와 진짜 높다. 휴가 아니야. 아 이럴까. 야 모처럼만에 제주대학교까지 공부하러 왔는데 휴관이라니. 그래 내가 무슨 공부야. 가서 밥이나 먹자. 대학가 맛집 하면 떠오르는 가성비 맛집, 분위기 맛집. 우리 학생들 공부하려면 든든히 먹어줘야죠. 오늘도 맛있게 먹어봅시다. 첫 번째 목표물 끈뜨끈 신상 맛집. 요즘 핫한 마라탕부터 다양한 대만식, 중국식 음식까지 딱 기다려라! 제가 지금 도착한 곳은 대만 요리 전문점에 도착했습니다. 와, 대만의 현지인 분들이 다 음식하고 요리하고 운영도 하시는 거예요. 매운 음식 만렙이지만 나 떨고 있나? 여러분 큰일 났어요. 벌써 입안이 전쟁이 났습니다. 지금 이 마라 향의 그 알싸한 그 혓바닥을 다 마비시킬 것만 같은 그 향에다가 주젓가락 먹었는데 짬이 나기 시작했어요. 굉장히 이건 얼큰이 아니야. 불나 불. 입안에 화르륵 타오른 불을 끌어 우육면 소방차 출동합니다. 두툼한 고기 한 입 하면 사르르 꺼질 것 같아요. 와, 이 우육면 제 엄지손하고도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. 와, 사태고기는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데 어떤 질감이 나지? 없음? 응? 사라짐? 입에 넣자마자 촤악 꽂아버려요. 중국 음식 하면 또 이 넓적한 면 빼놓을 순 없죠. 딜리셔스! 갈비탕 맛이 나면서도 향신료 향이 퍼지는 중국식 고기국수 침골깡 넘어갑니다. 그럼 이왕 받은 김에 침생공격 한 번 더 받으세요. 이 야들야들한 만두피를 뚫고 나오는 육즙 가득 만두 속! 와, 이 고기의 육즙과 이 부추의 채즙이 싹 나오면서 만들어내는 이 감칠맛. 오! honey, I'm good. I can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두 번째 목표물, coming soon. 네, 제주대학교 맛집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는 분식집. 어? 아니? 일식, 일본식, 가정식? 어? 아니? 그냥 다 모여있는 그런 집. 너무 맛있는 음식들이 다 있는 곳. 시간표에 쫓기는 학생들, 든든한 한 끼 채울 학생들. 그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한 그릇 음식. 떡볶이에는 계란을 이렇게 으깨줘야지. 튀김이랑 섞어서 만두도. 한 방울까지 놓치지 않을 거야. 이 떡볶이를 맛 표현을 하자면 정말 기분 좋은 건, 와, 우리가 흔히 먹었던 국물 떡볶이 간도 잘 되고 달달하고 정말 군침이 탁 돌고 입안에 촥촥 달라붙는 그런 떡볶이의 맛. 아, 잠깐만요. 이건 반칙 아닙니까? 와, 뭔가 지금 한라산, 응? 분화구에서 지금 용암이 흘러나오듯이. 아, 나도 모르게 씹는 게 굉장히 빨라져. 속도가. 버터 향이 팍 나는 게 합니다. 우리 아이들이 먹기에는 좀 매콤할 것 같아요. 여기는 대학가니까 대학생들 입맛에 맞게 이렇게 좀
달달하기도 하고 깔깔하기도 하고. 매운 걸 먹었으면 단짠을 먹어줘야죠. 달달하게 채운 치킨 마요 덮밥. 약간 불에 구운 듯한 스모크 향도 좀 나고요. 약간 그 춘장 같은 그런 깊은 그런 맛도 좀 나는 것 같고. 어우, 불맛이 굉장히 좋네요. 그렇다고 굉장히 짜지 않은 달달한, 달달한 이 짠맛, 그는 감칠맛. 우리 학생들이 한 끼 식사 그냥 간단히 호로록 하고 갈 맛. 오, 이건 뭐, 아, 양도 제가 들어서 그렇지 작은 그릇이 아니에요. 제가 들어서 작아 보이는 거. No, no, honey, I'm good. I can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비밀의 집으로 들어가 볼까요? 띵동. 제대학교 주변이 전부 다 이렇게 녹음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학교거든요. 근데 이 카페조차도 제가 고자왈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느낌. 밖에는 지금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, 아, 오늘 같은 날 정말 잘 어울리는 그런 카페인 것 같습니다. 맛과 분위기를 채우는 브런치 엘레강스 조화가 먹어보겠습니다. 굉장히 큽니다. 아, 팔뚝만해. 바게트. 바게트도 겉면을 좀 구웠어요. 근데 이 안에는 보세요. 치즈. 치즈와 불고기를 같이 안에 가득 넣어서 바게트를 안에 파셨네. 입이 찢어져도 한 입에 다 먹어줘야죠. 고기하고 치즈만 먹었을 때는 좀 약간 짭짤했거든요. 와, 야, 뭔가 이런 말 하면 될지 모르겠지만 불고기 반찬에다가 누룽지를 같이 먹는 듯한 그런 느낌? 맛은 그래요. 근데 식감은 전혀 다르겠죠? 겉은 바삭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이 풍미. 레몬. 지금 이렇게 냄새만 맡아도 향기만 맡아도 상큼한 향이 납니다. 치즈케이크처럼 겉모습도 치즈케이크 같은데 묵직해요. 일반 카스테라 같지 않습니다. 와, 와, 잘 쪼개지도 않아. 입안으로 레몬 농장이 들어갑니다. 와우, 이건 레몬이 레몬 향만 들어가 있는 케이크가 아니고 레몬을 그냥 막 짜놓으셨어. 입에 넣자마자 비타민C가 이렇게 터지는. 여기는 커피 전문점인데 뭔가 전통 찻집의 분위기처럼 보세요. 대추차예요, 이거는. 대추를 100% 대추로만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차를 만드셨답니다. 질감은 뭔가 죽 같아. 와우. 자, 먹어볼게요. 한 끼 식사 충분할 것 같아요. 뭔가 지금 차를 마시는데 식사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그 정도의 식감이에요. 지금 이걸 마시면서 약간 누가 생각나냐. 요즘 아파서 좀 이렇게 좀 식사를 잘 못하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나는데요. 아버지 모시고 와서 대추차 한 잔 대접해드리고 싶은 맛? 아버지 한 잔? No, no, honey, I'm good. I can have another, but I probably should not. I got somebody at home. 제주대학교 맛집에서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굳세어라 청춘아, 맛있는 밥 든든히 먹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.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.